야.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오리수육인데. 와 대박. 아 냄새 대박이다 이거. 저희 이거는 먹어도 돼요? 네. 아 먹어도 돼요. 아 이거는 아, 먹어도 돼요.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 자연스럽게 푸고 있잖아. 야 맛있겠다.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어요. 누룽지가 되게 고소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오리 수육을 되게 잘해. 어, 맛있어 보인다. 맛있죠, 진짜 우리 와. 진짜 맛있지. 많이 먹어요. 오, 맛있다. 우리 그 쌈에 거기 들어있는 야채 하나씩 다 넣어갖고.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한 가득해서 먹어야 맛있어. 아, 이게 다 넣어야 돼? 여기. 그것도 그 배추 있죠? 그 네, 요거. 배추. 어, 하나씩, 요거를... 한 잔씩 다 넣고. 아, 그리고 이미 전인데요? 그 뭐지 무쌈 있잖아 무쌈도 넣어야 돼. 어? 무쌈? 무쌈? 이거 이거 어떻게 들어가? 다 들어가요. 와 이거는 먹는데? 야 이거는. 근데 그렇게 먹어 맛있어. 안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요. 생각보다 입에 엄청. 와. 안. 어. 다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돼. 양수술, 양수술. 뭐야? 맛이 어때, 오빠? 우와. 맛 못 느껴. 너무 많이 먹는데. 너무 많이. 아 원래 저렇게 안 드시죠? 네. 풀맛밖에 안 나. 풀맛. 맛있긴 하겠다, 진짜. 여기에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아, 와, 고기도 냄새 안 나고. 박세리 감독님 왜 두 분은 여기 또 모르셨다고 하니까 하나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간단한 퀴즈야. 요거 맞히면 선착순으로 식사 들어가시는 걸로. 와, 아 진짜요? 한바꿀 할게요. 한바꿀. 충남고. 충남고? 갈마중. 대전 교통의 날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대전 교통의 날 대전 교통의 날의 행사 이름. 충남고. 충남고. 와유. 와유. 와유 정답 아닙니다. 아! 한바꿔. 함께해요? 네 자인 건 맞습니다. 네 글자예요? 충남고. 네 글자입니다. 충남고? 어제 오지 그랬슈? 아, 네 글... 어제 오지 그랬슈? 아, 네 글자다 뭐 네 글. 네 글자, 네 글자. 아, 네 글자? 어제 오지 그랬슈? 네 글자. 양보의 믿어. 대전 시민의. 아! 충남고! 아! 중남호! 중남호? 먼저 가요. 먼저 가요? 마지막 글자가 이성구! 땡! 갈마주! 일단 갈마주! 잠깐만. 먼저 가슈? 정답! 먼저 가슈? 정답! 먼저 가슈!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몰랐어. 우리 세리 감독님은 흘린 거 좋아하나 봐. 왜 흘린 거야? 정정 당당히 한 건데. 잘 주워 먹네. 아 유하고 슈하고 그거 하나 그거 잘 맞추는 거지. 못 마신 거잖아요. 난 정정 당당히 한 거야. 참나. 그래서 박 감독님이 쌈을 획득하신 상황이고요. 아 지금 바로 드셨어. 이미 아, 먹었어. 이미 드셨어. 이미 드셨어. 맞춰야겠다. 대전에서 발간하는 청년 잡지가 있다고 해요. 잡지의 이름은 뭘까요? 한바꼬. 한바꼬? 보셔유. 두자입니다. 야, 준호고! 보슈! 보슈! 준호고? 아니, 보슈, 보슈! 준호고라고 하셨어요. 준호고라고 하셨어요. 야, 준호고! 야, 준호고! 어, 빨리! 한바꼬! 한바꼬. 보슈! 보슈 정답. 보슈! 보슈 정답. 야, 유호진 PD 오랜만이다. 오랜만이구나. 아, 충남고라고 하셔야죠. 진짜 맛있다. 짱이죠? 진짜.
이게 일반 수육이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그리고 이 오이 짜마치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삭함이 마지막에 딱. 아 오이 짜마치가 있구나. 네. 이거 이 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안 짜고 되게 꼬들거리고 되게 맛있어요. 아, 저게 식감이 되게 좋아. 아, 저게 딱 맛을 상큼하게 해주는 거 같아요. 수육이에요, 수육. 어, 맛잘 먹어. 어 반칙. 맛잘 먹는다고. 손이 아쉬워? 아쉬워? 뭐 본 줄 알았지? 아 너무 보여요. 되게 아쉬. 빠르게 했는데 바슈. 아 이거 너무 느려시오. 야채를 좀 먹으려면 알았어. 야, 오 맛있다. 맛있다. 계속 손이 가네. 너무 맛있다 진짜. 저 원래 수육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아 진짜. 여기는 우리는 진짜 맛있어. 계속 들어가. 그리고 이게 다 계룡산 전기예요. 이게 다 이 주변이 보이는 게 다? 네, 둘러싸여 있어. 네, 그 계룡산. 아 여기 다 계룡산인 거야? 네, 보이는 거? 자락이 워낙 많아요 이게. 어릴 때도 가끔 오시고 하나요 개인적으로? 아 등산도 가니까. 저는 가끔 자주 갔어요. 아 왠지 운동선수는 계룡산 좀 많이 가는 것 같아. 네, 김준호 씨 방송에 좀 집중해 주세요. 아 예, 계룡산 좀 검색해 봤습니다. 계룡산. 저도 좀 대화에 껴들고 싶어서. 가본 적은 없어서. 야. 저는 보문산 쪽을 많이 갔거든요. 아 계룡산 안 가보셨어요? 계룡산은 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어릴 때 가서. 보문산은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보문산도 들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김준호 씨는 완전 저쪽. 우리 수학여행 다 보문산으로 갔으니까. 어릴 때 소풍. 어? 오빠 그거 타봤어요? 다람쥐통? 드디어 오빠라고 하네. 우리 고향 동생. 야, 마음에 들어. 고마워. 이거 이제 못 받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으이그. 아니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아. 열 일이 없을 거야. 열 일이 없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가 좋은 산이라고 다들 이구동성 말씀하셔서 와보기를 했는데 완전 기가 굉장히 좋은 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계룡산 한번 왔다 가면 다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이 말씀하신 대로 기운이 좋아가지고 유명한 그 무속인들도 많이 찾으신다고 하는데 무속인이 오십니까? 아 오, 진짜? 우와. 오, 예, 네. 진짜요? 어? 역수를 연구하고 계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장하신 줄 알았나? 미용실 다녀보신가요? 아 예,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아 그죠? 예. 네. 너무 머릿결이 지금 좋으셔가지고. 네. 아니, 되게 고우세요, 근데. 아 이거는 이제 매직을 한 겁니다. 아, 매직. 초면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 도령이라고 하고요. 여기 박세린님께서 골프 연습하듯이 저도 이제 계룡산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는 가벼운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하시게. 편안하게. 이거잖아 사주. 사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사주입니다. 역학이고요. 근데 저도 이제 역학을 좀 공부해봤었는데 예, 영화 예. 때문에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조금 알아서 이렇게 원처럼 잘 순환할 수 있게 말씀을 도와준 예, 학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년월일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 네. 몇 년생이시죠? 75년생이고요. 아, 75년생이요. 일단은 김준호님은 겨울에 그 모닥불 같은 분이에요. 한겨울에 모닥불, 마당에 피어오는 모닥불 있잖아요. 위태로운 거 아니야? 위태롭다. 그렇죠. 아니, 모닥불은 조그마잖아. 증기야.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뭐 위태롭다 해서 엉망진창은 아니고요. 이제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예. 비가 내린다든지 그러한 그 기운이 올 때는 좋지 않고요. 46세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운이 바뀌었어요. 어? 네, 여기 예, 46, 36, 46, 56. 아, 6으로 가는구나. 여기 이제 운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운은 예, IC 띵동 끊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 고속도로 고속도로 들어갔다고. 이제 승승승승한 거래요. 쭉 길 간다는. 절벽이 없나요? 인생 하이패스 절벽 없는 고속도로. 네. IC는 다 뚫려주잖아요. 아, 뚫려있지. 그만하세요. 근데 어떤 것을 조심하느냐? 어떤 것을 조심할까요? 일단은 선생님? 연예인이시니까 이제 언행이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일,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윤리적으로요? 네. 윤리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뭐 내기 이런 건 다 안 하고 예, 예. 불 붙일 때도 이 낙서하기 하고 합니다. 낙서. 얼굴에 낙서하기. 예. 예. 산이랑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잘 맞아요. 주거지를 선택을 하실 때도 이러한 자리에다가 주거지 선택하고 뷰가 나무가 보이잖아요. 나 물이 좋은데 근데. 아, 재수 없어요. 이번 저번 달에 이사 갔어요. 안 보이는 대로 일부러 이사. 형이 모닥불인데 물이 너무 크면 그 물이 형 불을 끌 수 있잖아요. 다시 이사 가야겠네. 아유. 건강해지고. 아, 빨리 치수 테스트해요 빨리. 아, 빨리 치수 테스트해요 빨리. 재수 없어요가 뭐 말해. 형 소리가. 치수 테스트해요 빨리. 아이씨는 들어갔어. 아이씨는 들어갔는데 바다로 가고 있네 형이. 치수 테스트해요 빨리. 아니 동사님한테.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나무로 좀 많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 집 안에다가? 네, 집 안에. 아, 진짜로 서울 가서 제가 화분 몇 개 이렇게 갖다 놓을게, 나무 좀. 괜찮다. 예. 네. 어. 아까 재수없다는 건 농담이고요. 테테테 하셨어. 안 좋은 얘기 했다고 테테테. 형 진짜 일일비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랐다. 그, 저 도사님 그러면 어차피 사주면 좀 궁합도 좀 보실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러면은 사실 여기 오늘 세리누나랑 좀 그냥 두 분이 어느 정도 사실 합이 맞는지 이 왜 그런 성향을 좀 저희가 잘 알아야지 좀 일단 아이씨 들어왔으니까 뭐 이제 오빠랑 해도 돼? 오빠 아이씨 들어왔어? 두 분이서는 아주 잘 맞는데요. 어? 진짜? 아주 잘 맞는데요. 어? 진짜? 예. 네. 진짜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하세요? 예, 네, 매우 잘 봐줘. 왜 그러냐 하면은 저기 뒤에 보는 큰 산 보이죠? 네. 박세리님은 저런 산입니다. 산이랑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잘 맞아요. 박세리님은 저런 산입니다. 큰 산인데 거기에 조금 그 돌산이라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가 좀 사실은 배우자. 배우자인데 이제 운에서는 지금 그 나무가 피어오르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박세리님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부터 길은 또 박세리님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만난 거야? 역시 대전 교통의 요지. 와, 아이스타스. 나랑 가는 차, 그, 저기, 배기통이 다를 거야. 배기통이 다를 거야. 그럼 뭐, 경운기 타고 들어갑니까? 아이스를? 배기통이 달라. 저도 어느 정도 타고 들어가죠. 배기통이 달라. 파워가 달라, 파워가. 무슨 느낌인지 알아. 운이 지금부터는 뭐, 거의 25년 대운이. 네, 들어와 있 네, 네. 25년 대운이요? 네. 아니, 아니 지금까지도 대운이었는데 25년이면 나한테 잘하니까. 우리 잘못됩니다. 25년. 아 진짜. 그럼 70부터는 뭐 잘못되나요? 그럼 70부터는 뭐 잘못되나요? 잘 맞는 거 맞아요? 잘 맞는 거예요? 잘 맞아요. 잘 맞는 왜냐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놓으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놓으시면. 저기요, 태극 동장님? 내가 무슨 애완견도 아니고. 옆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이제 두라고 한 거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항상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예, 계시게 되면 그 모닥불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예, 잘 맞습니다. 아, 우리 다감이. 다감이. 한대가 네. 아, 웃긴다. 다감님 사주 운세가 좀 나왔는데요. 확실한 연예인 사주예요. 보시면 이제 보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빨리 가지세요. 자식 복이 엄청 좋습니다. 무조건 자식 복은 좋아요. 야 많이 낳아야겠다 야. 이승기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승기님 같은 아들이 나와서 자기 앞에 자기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자식복이 있으니까. 아, 너무 좋죠. 가질 수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가지시고요. 다감 씨는 그러면 우리가 모닥불 큰 산 그럼 뭐예요? 가을에 태어난 큰 나무니까 김준호님 같은 불을 그냥 화력을 쫙 넣어주시는 거죠. 아, 땔감을 갖다 주는구나.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목이세요, 목? 네.
여기도 잘 맞네. 잘 맞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아니, 요 안에서 노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되게 좋다.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예,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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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